따라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호캉스라고 호텔이라던가 펜션에서 또 바캉스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여름을 수영복 없이 놓치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수영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의 주인공이기도 한 수영복, 썸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원피스, 일반적으로 깔끔한 종류의 원피스 수영복이 있고 모노킨이라는 수영복이 있어요. 이효리 씨가 정말 파진 그런 수영복 입고 잡지 표지를 커버를 찍기도 하는데요. 비키니와 원피스를 약간 합성한 것 같은 허리 같은 데서 과감하게 들어갔지만 원피스이기 때문에 너무 야하지는 않은,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더 야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노키니, 그 다음에 탱키니. 탱키니 같은 경우에는 탱크탑 같은 그런 스타일의 끈이 없는 비키니 그 밑에다가 입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이웨이스트 키니. 하이웨이스트의 비키니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래쉬가드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비키니 같은 것들을 어디서 싸고 예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는 워낙에 H&M이나 자라에서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데, 또 나이키의 수영복도 굉장히 스포티브하게, 그리고 브라도 스포츠 브라 같기도 하고 팬티도 하이웨이스트 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쫀하고 건강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스텔라 맥카트니와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가 수영복도 비키니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는 또 그런 게 있고, 수영복계의 에르메스 정말 엘레강스하죠. 저는 에레스 수영복을 정말로 좋아한답니다. 수영복계의 로저비비에, 수영복계의 샤넬과도 같은 그런 아이템이 되겠죠. LS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영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마치 로저비비에를 연상하게 하는 사각 스퀘어, 만도 스타일의 그런 수영복이라던가 색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노스텔직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의 LS 수영복. 내가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몸매를 한번 과시하고 싶다 할 때는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입어보는 게 어떤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리사마리 페르난데스 수영복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리사마리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썸머 가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입고 하는데 조금 앤틱, 빈티지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심플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좀 약간 살집도 생기고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구매한 수영복이 있어요. 이건 브란다예요. 스칸디나비아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금액이 되더라도 구입하긴 했었어요. 아직 택도 안 띄었는데요. 고급스럽고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데 여기에 특징은 이런 식으로 허리띠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머리에다가 할 수도 있고 허리에다가 해서 약간 내가 허벅지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수영복을 입을 때 좋은 팁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수영복을 입고 리조트 단지에서 다닌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려한 정말 장첸, 나 장첸이요 정말 그럴 것 같은 티셔츠잖아요. 이런 티셔츠 리조트에서는 왜 그렇게 어울릴까요? 까만색 비키니 위에 딱 입고 똥 같은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꼭 쓰고 이러고 다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약간 인도풍의 도띠라던가 룽기 같은 스타일의 이런 셔츠 같은 것들을 위에다가 걸쳐주면 바로 수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방 쉽게 마르기 때문에도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커다란 스카프 같은 것들을 꼭 가져가시면 좋은 게 까만색 수영복을 입고 머리에다 두르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재키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고요. 허리에다가 두르시면 길게 스카프가 금방 스커트가 되기도 하고요. 가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반다나식으로 연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다란 빅스카프 같은 것들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수영장 같은 경우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서는 커다란 귀걸이를 꼭 가져가는 편이에요. 테슬 귀걸이, 그것도 플라스틱 귀걸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모자. 저는 코사지는 하나는 꼭 가져가요. 비키니 한가운데다가 찝어주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는 이렇게 머리에다 꽂아주기도 하고요. 모자에다가 꽂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은 혹은 바캉스를 가실 때에는 모자하고 코사지, 커다란 귀걸이, 빅스커프,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컬러풀한 티셔츠, 그리고 이런 헤어 반다나 같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요, 재밌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서 간만에 두두두두두두두, 뭔지 아시겠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수영복 두두두두두두두, 미스터 리플리. 미스터 리플리에서 기네스 펠트로의 수영복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뉴트로, 모든 그런 감성을 다 가진 하이웨이스트의 원피스의 절정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네스 펠트로가 입었던 수영복들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지난 여름 갑작이란 영화인데 거기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하얀색 수영복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 단발머리에 시크한 그런 옷을 입고 입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화이트 썸머 원피스 수영복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얀색 수영복 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지만 또 어텀먼트에서 카이라 나이틀리가 하얀색 수영복에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었죠. 톰먼트에서 상류사회를 카이라 나이틀리가 잘 보여줬다고 한다면 진짜 상류사회 그레이스 켈리가 출연했죠. 그게 아마 그레이스 켈리의 마지막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상류사회에서 보여줬던 원피스 수영복, 말 그대로 진짜 원피스 스커트가 달려있는 수영복이에요. 누군가 그 수영복을 지금이라도 만든다면 히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얀색 수영복에 깊게 V컷이 되어 있고 주름 스커트가 있는 아름다운 하얀색 수영복, 그레이스 켈리와 어톰먼트의 카이라 나이틀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어느 누가 제일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화이트 수영복을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섹스 앤 더 시티, 사라 제시카 파커와 그 친구들이 옥상에서 있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이웨이스트에 남자 팬티 같은 수영복을 입고 위에다가 핑크색 셔츠를 딱 쫄라매고 있었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었던 것 같아요. 자, 수영복 하면 우리가 또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죠. 베이워치의 그녀들, 빨간 수영복 진짜 멋있었죠. 그 베이워치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는데 빨간 수영복 하면 역시 베이워치의 그녀들처럼 멋진 수영복들이 있겠죠. 미국식 수영복은 좀 확실히 더 발랄하고 섹시한 것 같아요. 수영복은 우리가 수영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원초적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올여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콕만 하지 마시고요. 베란다에서라도 한번 수영복 입고 분위기 내보세요. 그냥 그 순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냥 그런 삶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좀 덜 지루할 거예요.